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악기를 제대로 다루고 또 여러 악기가 모여 하나의 곡을 연주하려면 오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 장애라는 편견을 넘어 아름다운 화음을 선사하는 멋진 청년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기쁨을 연주하는 조이프로 앙상블입니다. 발달 장애인으로 구성된 피아노 오중주 조이풀 앙상블. 이들이 가장 사랑하고 또 제일 잘할 수 있는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죠. 서툰 것 같은데도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귀가 정말 호강한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희망을 연주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녹음이 짙게 내려앉은 6월 중순, 단원들이 연습실로 모였습니다. 둘 하이파이브! 왔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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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공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이번 주말에 조이풀 앙상블 자선음악회가 있어서 막바지 연습 중입니다. 발달 장애인 5명으로 구성된 조이풀 앙상블은 2022년에 결성됐는데요. 단 한 곡을 위한 수백 번의 연습. 그렇게 달려온 3년의 시간입니다. 모두 음악의 진심이죠. 음악을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악기를 하셨던 분들을 지인 추천을 통해서 아름아름 모집하게 됐습니다. 모두 다 개성이 뚜렷하고 음악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연주단의 맏형 조순현 씨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꾸준히 피아노를 배웠는데요. 허나 성인이 된 후 건반에서 손을 놓았고 2년 전 다시 피아노를 만났죠. 잘 때도 연주곡을 들을 만큼 열성입니다. 좋아요. 멋져요. 승현 씨는 피아노만큼이나 그림도 좋아합니다. 항상 연습 시간보다 일찍 와서 이렇게 웹툰을 그리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첼로의 소질을 보인 김도형 씨. 중학교 입학 후 7년간 발달 장애인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도 활동했는데요. 건장한 체구답게 묵직한 첼로로 선율을 만들어냅니다. 박지환 씨도 발달 장애인 전문 연주단 단원으로 활동 중이죠. 초등학교 3학년 때 음악 치료 수업을 시작했고 클라리넷과 만났다고 합니다. 클라리넷은 관악기예요. 오 하고 오 입 모양을 하트 모양처럼 꽉 물고 잘 불어요. 예쁘고 아름답고 부드러운 소리가 나요. 유동윤 씨는 한국재활음악치료학회 소속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로도 활동 중인데요. 장애 극복을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한 바이올린. 지금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친구가 됐죠. 재미있었습니다. 이유는 공연장에서 연주하기가 좋고 집에서 연습을 많이 매일 하면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호흡이 따라줘야 하는 관악기를 어릴 때부터 곧잘 불었다는 이희원 씨. 지환 씨와 같은 연주단 단원으로 활동 중이라는데요.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있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젠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답니다. 가족들 앞에서 연주하니까 기분이 좋아 행복했어요. 자선음악회를 앞두고 막바지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합주를 하는 동안 각자의 악보에 집중합니다. 악보는 단원들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곡을 익히는 속도가 다르고 실력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금정윤 선생님은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악보를 재편곡합니다. 좋아하는 곡을 일단 찾아서 악보를 구매를 하고 다시 단원들 눈높이에 맞게 재편곡을 합니다. 단원들마다 강점이나 약한 부분이 달라서 강점이 드러나도록 다시 하나하나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하하하하 8시 반에 가는 거 아니에요? 잘하면 8시 끝나고
됐어요. 끝났다. 안 끝났다. 준비. 길어진 연습 시간. 산만해진 단원들을 달래는 것은 오롯이 금정현 선생님의 몫입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연습에 들어가는데요. 아름답고 조화로운 화음을 만들어내기 위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또 인내가 필요하죠. 재밌게 우당탕탕 하면서 우당탕탕 재미있게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다가도 음악이 시작되면은 하나가 되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형들이랑 같이 하니까 좋아요. 동생들이랑 삼분이가 하니까 좋아요. 류동현도 바이올린도. 혼자 연습하는 것보다 형들이랑 같이 연주하는 게 제일 아름답고 더 아름답고 제일 예쁜 소리가 나니까요. 혼자서는 절대 완성할 수 없는 합주의 매력. 금정윤 선생님은 한 주 한 주 실력이 들어가는 단원들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는데요. 그녀가 발달장애인 앙상블을 꾸리고 또 음악 치료를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점점 크게. 네. 알았죠? 네.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제 막내 동생이 발달장애인이라서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아주 익숙합니다. 제 동생도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제가 피아노를 치면은 같이 춤을 춘다거나 노래를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플룻을 오래 했는데 제 결혼식 때 플룻을 연주해주기도 하고. 지치고 힘든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선율. 음악의 힘은 크고 위대합니다. 수고했어요. 하이파이브. 선생님 이뻐요. 쌤 수고하셨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이제 헤어져요? 헤어지 않냐. 감사했다. 우리 또 언제 봐요? 토요일에 뵐게요. 오케이. 수고했어요. 토요일 공연을 기대하며 밤이 깊어갑니다. 비가 시원하게 쏟아지던 주말. 오늘은 단원들이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는 날입니다. 소중한 악기도 꼼꼼하게 점검하는데요. 공연을 앞둔 기분이 어떨까요? 재밌게 연주하고 싶어요. 연습 많이 해서요. 잘 할 수 있어요. 화이팅! 공연 2시간 전에 모여 리허설을 시작하는 단원들. 규모가 크건 작건 무대에 선다는 건 늘 긴장되기 마련이죠. 제가 조금 긴장하는 것 같아요. 아들이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가 좀 긴장이 되네요. 강계모량하고 이런 음악회까지 한다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너무 하여튼 기분이 좋습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대중적인 클래식과 가요, 영화음악 등으로 구성됐죠. 비 오는 날과 딱 어울리는 촉촉한 감성의 곡도 선보입니다. 앙코르 공연은 관객과 연주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무대로 꾸며졌습니다. 클래식은 엄숙하고 조용해야 한다는 편견을 깬 것이죠. 한 시간 넘게 이어진 무대. 감상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발달장애인의 음악회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분 좋은 일이고 그리고 전문 연주자 못지않게 연주 실력이 뛰어나가지고 너무 즐겁고 재미있게 잘 감상하였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정말 아름다운 소리 정말 기분이 좋았고 다음에 또 오겠어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단원들보다 더 긴장한 부모들도 공연이 끝나고 나서야 한숨을 돌립니다. 현아 오늘 잘했어? 잘했어요. 기원이 최고지? 최고예요.
조금 이제 연습할 때보다는 좀 비장한 것 같은데 소개를 갖다 좀 못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약간 처음엔 피트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또 복귀가 또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하여튼 잘했습니다. 지한이는 일단은 그 전까지는 너무 자존감이 없었는데 이제 무대 서고 하면서 자존감이 올라가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기분 좋고 또 무대에 서는 날마다 너무 이제 칭찬해주고 하니까 자기가 뿌듯하니까 기분도 그날 하루 종일 좋고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도영이가 첼로 한 지가. 근데 할 때마다 새롭습니다. 자기가 연습도 많이 하고 여기에서 첼로를 즐기면서 잘 한다 하는 게 참 저희는 즐거운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랑해요. 진짜 반주 너무 잘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요. 예. 네. 동현 씨한테 박수. 동현 씨 박수. 잘했어요. 박수. 해찬 씨 박수. 웃으면서 잘했어요. 형들이랑 주일팡 상불 계속하고 싶어요. 단원들은 다양한 계기로 삶의 음악을 담고 있고 음악이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즐거운 합주 시간 가지면서 연주 다니고 또 취미를 넘어서 언젠가 좀 직업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편견이 눈을 감으면 가슴에 음악이 들립니다. 단원들의 진심이 담긴 음악이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기를, 단단한 편견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를 온 마음을 담아 응원합니다. 날씨 좋네요. 눈부십니다. 눈부셔. 날씨가 좋아지니까 할 일이 태산이에요. 지금 놀 시간이 없어. 보세요. 오늘 제가 일을 하러 왔는데 그냥 카페 가서 일하기 좀 그렇고 여기에 정말 좋은 사무실이 있다고 하거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일할 맛이 날라나. 딱 봐도 여수세계 박람회장 같은데 여기에 일할 곳이 있다고요? 양성화 리포터, 일하러 가시는 거 맞죠? 조금 걱정은 되지만 한번 믿어보죠. 야, 아름다운 바다를 이렇게 등지고 있는 공간에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답니다. 여기인 것 같은데. 야, 이렇게 예쁜 곳에서 일을 한다고? 오, 어디야? 야, 이 안쪽이구나. 와, 신기한 일이네. 오, 여기에요. 오케이션. 이야. 5월 2일에 정식 개관한 여수 워케이션 센터는 카페 같기도 하고 호텔 같기도 하고 쾌적한 환경에 참 일할 맛 나는 곳입니다. 저 방문 다 적었는데 이제 뭐 사용하는 방법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앞쪽에 보시면은 네. 창가 자리는 이제 여수의 대표적인 네. 바다 뷰를 보시면서 네. 편안하게 하실 수 있고 네. 그리고 모니터 필요하시면 네. 저 자리로 가셔서 네. 사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네. 예. 편하게 네 편하게 하시고 근데 지금 선생님 불편하신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네. 아, 저는 편한데, 저는 편하게 얘기했는데. 아, 서울경제진흥원과 전남관광재단, 그리고 여수시가 함께하는 여수 워케이션 센터. 서울경제진흥원 워케이션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고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한눈에 보이는 바다 뷰는 일의 능률을 높여주는데 최고입니다. 야, 밖에 뷰 좀 보십시오. 이게 하늘에 쭉 들어오는데 그 아이디어가 샘솟는다니까. 그리고 일을 하고 있는데 피로도가 더 높아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아름다운 뷰가 있어서 피로가 확 풀리면서 다시 또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아, 이게 또 최고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 여기는 거의 뭐 호텔 뷰인데 이 정도면. 이야. 이게 제가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쾌적하고 곳곳에 매력이 넘쳐납니다. 이 안쪽에 회의실도 있거든요.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계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러고 계시는구나. 요. 잠깐. 네, 반주. 아, 네. 잘하겠습니다. 예. 옆에 앉으니까 제가 약간 오징어가 된 느낌이거든요.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어디 오셨어요? 저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아, 겸사겸사. 네, 맞습니다. 일겸? 네, 일겸. 휴가겸. 겸. 어떤 계기로? 아, 예, 직원이 한번 네. 여수 가서 일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업무하는데도 좀 지장이 없겠다 네. 싶어서 네.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런 말 너무 외람될 수 있겠지만 놀러 왔으면 놀아야지. 네.
여기까지 와서 일을 하시면 아주 그렇지 않습니까? 아 여기서 또 네. 일하면은 네. 일하는 느낌이 안 나고 바다 보면서 개발을 하면은 네, 굉장히 좋습니다. 일반으로 오신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되십니까? 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퇴근하고 나서 네. 이 낭만 요트 배를 타러 가가지고 한 시간 동안 배를 멋있다. 타고 그다음에 또 네. 오늘은 네. 이제 여수의 아쿠아리움 가서 네. 네. 네, 또 벨루가 보러 왔습니다. 워케이션 센터는 숙소에 따라 1인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숙소와 체험 프로그램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제대로 일을 좀 해보려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아 나가자니 덥고 난감한 상황인데요. 이곳에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폰 부스가 따로 마련돼 있거든요. 방음까지 완벽해서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통화가 가능합니다. 이러다 통화할 때 밖에 나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실내에서 이렇게 전화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통화를 하면서 일을 다시 이어갈 수 있다. 그러면 휴가를 더 빨리 즐길 수 있는 거죠. 일을 빨리 끝내야 놀러 가시는 거니까. 야 그러면서 봤을 때는 진짜 최대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왜 괜찮다. 자이준대는 많은 분들께서 이거는 우리 카페에서도 가능한 일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카페와 전혀 다른 공간이 이곳에는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거. 프린트 케이스. 오, 일하시는 분들 부득이하게 프린트를 해야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프린트가 있어서 바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이거 엄청난 장점인데 이 일하다 보면 출력한 다음에 종이로 보면서 이렇게 일해야 되는 경우들 있거든. 출력이 바로 가능하니까 일의 효율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야, 본 일할 노트북도 없어, 컴퓨터도 없어지잖아요. 몸만 오시게 되면 일을 편안하게 하시면서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다라는 완벽한 오케이션. 이야, 이거야. 이거지. 일하다 지칠 때 쉴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야외 테라스. 아름다운 요새 바다를 바라보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와, 일과 휴식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리고 휴가와 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오케이션. 이런 테라스 공간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휴식에 계신 분들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합성 중이십니다. 워케이션 오셨어요? 아니요, 저는 워케이션 담당 여수시 공무원입니다. 아, 그렇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또 만나줘야지, 그렇지? 아니 근데 여기서 워케이션 공간에서 일만 할 게 아니라 휴가를 함께 즐겨야 되잖아요. 맞아요. 프로그램 연계된 게 좀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요트도 있고요, 네. 아쿠아 플라넷도 있거든요. 네. 근데 요트는 사실 이게 고가다 보니까 그렇죠. 일하러 와서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은데 괜찮나요? 체험비에 포함이 돼 있어요. 아, 그래? 네, 추가로 안 내셔도 됩니다. 이거 완벽한. 그러면은 진짜 이게 일석몇조야. 워케이션의 가장 큰 장점은 일이 끝나면 바로 여행이 가능하다는 점. 요트까지 지원된다니 진짜 최고입니다. 보람찬 하루 일을 끝내고 나면 오늘 제대로 일을 마쳤습니다. 환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마무리한 것 같아요. 기분 좋습니다. 이제 저 일이 끝냈으니까 휴가를 즐기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자마자 바다가 펼쳐져 있잖아. 휴가를 즐기러 가자! 가자! 여수 여행도 하고 바다 뷰를 바라보며 일도 하고 제대로 된 워케이션 장소 여수만한 곳이 없을 것 같은데요. 힐링과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꿈의 장소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경찰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주택에서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신속히 들어가야 될 경찰들은 공동현관 들어가는데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폴패스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폴패스로 인해서 위급한 순간에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지역경찰계에 근무하는 경정 문학선입니다.
아, 도경 지역경찰계장입니다. 중심지역관서 관련해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 다른 부족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충남 태안파출소 근무를 시작으로 2009년 전북에 와서 올해로 꼭 20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회의하러 가시죠. 어렸을 때 제복에 대한 로망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연애할 때 아내가 경찰이 멋있다고 해서 경찰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폴패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할 예정입니다. 진행 과정에서 좀 어려운 점은 없어? 지금 50% 이상 넘게 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족한 부분은 그때그때 확인해가지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 외출? 가야지. 아, 직원들이 너무 일만 하는 것 같아. 외출도 좀 가고. 가족이 잘해야지 직장이 잘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지구대에 나갈 겁니다. 지구대 나가서 그 순찰 차량 탑재 장비 한번 점검해보고 또 날씨가 더워지니까 또 직원들 근무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는지 부족한 점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고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구대가 162개 2200명 정도 되는데 그 직원들 매일 벌어지는 사건 사고부터 해가지고요. 교육까지. 뭐 교육도 하고 모든 걸 관여하고 있죠. 차는 매일 운행하니까 이게 정비 이런 것도 좀 잘 해야 돼요. 직원들 안전을 위해서 순찰차 탑재 장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업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꼭 필요한 탑재 장비가 18종이 있고 물에 빠졌을 때 구할 수 있는 이런 구명정이나 이런 걸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제대로 갖춰졌는지 타 지역에서 피습을 당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잘 됐는데 한번 이런 부분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20년 동안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국제범죄수사대장 시절에 필리핀 보이스피싱 일당을 일망타진한 사건, 피해자 보호계장 시절에 이태원 사건 때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지원하면서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던 사연들이 생각이 좀 나네요. 네, 저희들이 뭐 필요하고 있으면 얼른 연락 주십시오. 팀장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자, 여기 관내에 폴패스 시스템이 구축되었는데 잘 작동되는지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패스 시스템은 RFID 기술을 활용한 RF카드 하나에 관내 모든 공동현관 마스터 기능을 부여해서 신고 출동 시 신속히 공동현관에 들어갈 수 있는 공동현관 신속 출입 시스템을 말합니다. 관리사무소 얘기해서 진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위에서 신고자분들이 급박하거나 위급한 상황이면 호출이 안 되고 경비실도 늦은 시간이 있거나 순찰도 오고 계시면은 예, 경비실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현재 전주 관내 11개 아파트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6월 중으로 1682개 단지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폴패스 도입 전에는 시간도 현장에 도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폴패스 도입 이후에는 신속하게 시간이 많이 절약됩니다. 아파트를 잘 살펴보면은 관리사무소 직원분이나 우유 배달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공동현관을 드나드는 모습을 보고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폴패스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와 기술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도 예산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실현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폴패스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전국 15개 시도청과 경찰서에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북 소방본부에서 문의가 들어와서 기술적 지원을 약속해 주기도 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네.
경찰이란 직업은 좋지 않은 힘든 일에 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나 가족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경우를 봤을 때 보람을 느끼고, 그래서 경찰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았어요. 아, 힘들 텐데 제가 떠줘야겠네. 그나저나 요새 많이 바빴는데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나 진짜 힘들 때마다 와서 이거 먹어. 힘이 솟는 것 같아. 그래서 종종 찾아오지. 제가 제 첫 근무지가 충남 태안 바닷가에 파출소였어요. 근데 힘든 야간 근무를 마치고 우리 팀장님이 사주신 음식이 우렵탕이었는데 외지에서 혼자 살 때 먹어서 그런가 그 맛이 그렇게 맛있었고 종종 찾아와서 여기서 먹고 있습니다. 맛있어. 언제 와도 먹어도 맛있어. 우렵탕은 배신을 하지 않아. 맛있어. 뭐랄까 내가 힘든 일 있을 때 상담을 하고 싶고 그리고 알아서 이렇게 챙겨주고 직원들 하나하나 얼굴 표정 살펴보면서 많이 잘 챙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던 경험이 제가 그 교육 가는데 아침에 살짝 오셔가지고 2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오며 가며 커피 마셔라. 와, 정말 잔정이 넘치시는 분이구나. 사실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태원 사건이 발생하고 서울로 피해자 지원을 갔는데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먹먹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 끝마치고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이 우럭탕을 먹고 힘을 찾고 그래서 이 우럭탕이 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우럭탕이. 어때? 맛있게 먹었어? 네. 잘 먹었습니다. 오늘 이걸 먹고 좀 원기를 좀 회복하고 또 내일부터 또 열심히 한번 일해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 잘 먹고. 고맙습니다. 네. 최근 타 지역에서 경찰관들이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등 진입 시 피습방지 면허를 전국 최초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민하는 진정한 경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태백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왜 왔냐고요? 산을 직접 오르는 건 아니고요, 이곳에 새로운 게 생겼다고 해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오늘 저와 함께 하시면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태백산의 색다른 모습 살펴보러 가보실까요? 멋진 자연을 만끽하면서 무더위도 한 방에 날려줄 태백산의 새로운 명소, 남녀노소 모두를 만족시킬 하늘 전망대를 만나보자. 네, 오늘 탐방을 저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곳을 소개해 주실 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태백산 국립공원 사무소 유민 과장님. 네, 여기에 아주 새로운 시설이 생겼다고 해서 왔는데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서 너무 궁금해지는데 어떤 건가요? 예, 고지대까지 힘들게 산을 오르지 않아도 저지대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특히 교통약자분들까지도 국립공원과 숲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조금은 특별한 시설을 구성하였습니다. 네, 전망대 말고 다른 것도 혹시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알려드리면 재미없으니까 올라가시면서 제가 하나하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함께 같이 올라가 볼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산을 올라가 보시죠. 오늘의 목적지는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집 푸른 녹음에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과장님, 여기가 어디죠? 하늘 전망대로 가는 하늘길 입구입니다. 하늘길 입구요?
지금 여기 올라오니까 아주 탁 트이고 그리고 길도 아주 넓어가지고 걷기 너무 좋은데요. 네 맞습니다. 경사가 매우 완만하고요. 그 다음에 폭이 2.8m나 돼서 휠체어가 왔다 갔다 아무런 불편함 없이 통행이 가능합니다. 오, 되게 넓어서 이게 휠체어가 두 대 정도는 넉넉히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경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경사가 거의 안 느껴지는데요? 한 4도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네. 내가 오른다는 느낌이나 핀 들이는 게 전혀 없을 겁니다. 오, 맞아요. 지금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평지를 이렇게 걷는 네. 느낌이에요. 와... 바람 소리도 들리고요. 네. 너무 좋은데요? 시원하죠? 네, 여름에 여기 오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잘 닦인 데크로 조성된 전망대까지 연결된 하늘 탐방로를 따라 가볍게 걷는 두 사람. 길 옆으로 난 숲과 태백산 경관이 한눈에 들어오는 길을 건너라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힐링. 그리고 잠시 후. 과장님, 여기는 어딘가요? 네, 여기는 어드벤처 존입니다. 저희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많이들 오시고요. 그다음에 가족의 중심은 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그런 체험존을 조성해봤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한 체험존이군요. 트램폴린이랑 여기 짚라인도 있는데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비밀은요. 어른들이 더 좋아하십니다. 아, 어른들이 더 좋아하세요? 그렇다면 잼민이 김유진 리포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아이코, 놀이동산 왔네 놀이동산. 짚라인은 물론이고 대형 트램폴린 위에서 홀짝홀짝 신났네 신났어. 와, 숲 한가운데 이런 데가 있다니 놀라운데요. 와, 와, 탐방로를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자연 속에서의 여유를 느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놀이시설까지 갖추니 온 가족 체험하기 딱인데요. 과장님, 여기 있는 이게 뭔가요? 그네처럼 생겼는데 조금 생긴 게 독특한 것 같아요. 네, 그네 맞습니다. 그런데 휠체어 그네입니다. 유모차 끌고 오시는 어머니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 유모차 어머니들도 만족도 매우 좋아하십니다. 예, 리포터님, 저희가 조금 색다른 체험거리 준비한 게 있거든요. 저희 바위 보이시죠? 오, 네. 저게 태백산 동굴영상관입니다. 그래서 태백산의 사계절과 태백산의 과거에 있었던 호랑이에 대한 스토리가 담긴 미디어 영상이 있습니다. 가보실래요? 오, 너무 기대되는데요. 말만 들어도 바짝 긴장하게 만들었다는 그 위풍당당 태백산 호랑이를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다? 와, 여기는 타방 해당 미디어 같은데요. 이곳은 동물 상영관인데요. 좌우 벽과 바닥 등 세면을 이용해 태백산 호랑이 이야기와 사계절 태백산 경관을 주제로 한 영상이 음향과 함께 상영되고 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호랑이가 내 눈앞에 나타난 듯. 태백산의 전기 품은 호랑이의 포효한 모습에 나도 그만 입이 턱 벌어지고 휘영청 밝은 달 아래 유유자적 거니는 호랑이 모습은 꼬마 손님들 사이에 인기 폭발이랍니다. 김유진 리포터도 어휴, 아까부터 입을 못 다문에 입을.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의 찐찐 주인공, 바로 하늘 전망대. 그런데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 모습,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바로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날개 하늘나리의 모습을 참고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저랑 똑같은 마음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여기 공기가 너무 좋아요. 서울 가면 산소 카페가 있거든요. 돈을 주고도 그 산소를 막 이렇게 마셔보려고 많이 하시는데 여기는 공짜로 이 무공해 좋은 산소를 맛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치열한 일상을 사시다가 이렇게 자연을 한번 딱 접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느낌이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게다가 경사가 완만해 휠체어는 물론이고 유모차도 쉽게 올라가는데요. 가는 길은 쉽고 태백산 봉우리 감상도 편리해 자랑할 만하죠. 우와,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과장님,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요, 여기도 산이고 여기도 지금 소나무 군락지, 저쪽도 지금 능선이 보이는데요, 사방이 산이네요. 네, 고지대 산악지형인 태백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전망대 위에 올라오니까요, 이 뷰가 다르네요. 지금 마음속에 답답했던 것들이 뻥 뚫리는 느낌이고요, 너무 선선하고 시원합니다. 눈앞의 황홀한 풍경은 다시 봐도 탄성이 나올 지경. 특히 이곳에선 구세군과 문수건, 소나무 군락지로 전부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하늘 전망대에 올라오니까요,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고요, 정말 바람도 시원하더라고요. 과장님, 하늘 전망대를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바람과 숲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람과 숲을 느낄 수 있는 곳, 맞습니다. 하늘 전망대는요, 바람과 숲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에 오셔서요, 꼭 바람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늘 전망대로 꼭 놀러오세요. 험준하다는 생각에 엄두가 나지 않아 명산의 아름다움을 두 눈에 담지 못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젠 태백산이 내 놀이터이자 앞마당이 됐습니다. 하늘 탐방로를 따라 유유히 걷다가 동심으로 돌아가게 해줄 재밌는 놀이시설도 즐겨보고요. 태백산을 호위하던 호랑이와의 눈맞춤, 그리고 소나무 숲 가운데 자리한 하늘 전망대까지 다 함께 태백산을 좀 더 가까이 즐겨보자고요. 으로 공간을 가득 채운 독특한 전시가 찾아왔습니다. 시 공간을 초월해 낯선 세계로 들어선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한여름밤의 상상전. 더위에 지친 일상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줍니다. 낭만과 열정의 나라 아르헨티나의 대자연을 조각작품으로 만납니다. 한국 1세대 여성 조각가 김윤신 작가의 작품들. 평면과 입체를 넘나드는 실험 속에서 자신의 예술 세계를 확장해 나간 김윤신 작가의 전시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놀이공원 테마파크에 온 듯한 환상적인 느낌의 전시회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7명의 작가들이 준비한 한여름밤의 상상전. 회화와 사진, 조각, 미디어 아트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는데요. 현실 넘어 신비로운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느낌을 안겨줍니다. 성큼 다가온 여름을 맞이하여 여름 시즌 기획전으로 한여름밤의 상상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사막 한복판에서 만난 오아시스처럼 청량감, 그리고 경이로움, 그리고 꿈과 환상이 담긴 작품들을 모아서 보여주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세렝게티 초원을 화폭에 옮겨놓은 듯 얼룩말들이 눈길을 끕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얼룩말 옆에 거대한 성이 서 있고 호랑이와 하이힐이 한 화면에 공존합니다. 자연의 이미지에 인간 사회의 산물을 조합해 초현실적으로 표현해온 김남표 작가의 작품들인데요. 매체와 장르에 얽매이지 않는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김남표 작가님 작품을 보면 진짜 잘 그린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사실적인 표현이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진인지 그림인지 헷갈릴 정도로 사실적인 표현이 잘 되어 있는데요. 3차원의 세계를 2차원에 매우 사실적으로 그렸는데 그 속에 되게 3차원의 실제하는 어떤 인조 모피 같은 게 또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림인지, 그리고 보는 사람들은 되게 익숙하지만 낯선 느낌으로 초현실적인 작품을 감상하는 게 저희 이번 전시 기획하고 잘 맞아떨어져서 함께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풍선들. 환경 조각을 전공한 이병찬 작가의 작품입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는 비닐로 태고 이전의 생명체를 만들었는데요. 기후 위기 시대를 돌아보게 합니다. 동화에 나올 법한 아름다운 성들. 건축물의 이미지를 재해석해온 유은석 작가의 작품입니다. 물 위에 떠있는 섬,
그리고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은 정착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현대인들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을 전혀 다른 느낌으로 포착해온 이정록 사진작가. 산티아고와 아이슬란드의 풍경을 환상적인 이미지로 담아냈습니다. 이정록 작가의 작품은 사진인데요. 사진의 기법을 이용해서 가장 환상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접하는 우리는 처음에 되게 낯섦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냥 실제 풍경인데 그 속에는 그래픽으로 한 것 같은 빛이 있거든요. 근데 그 빛은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한 게 아니라 사진기의 노출을 이용해서 작가가 만들어낸 빛이 결합되면서 우리가 사진을 보고 느끼기에는 실제 있는 풍경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꿈꿨을 때 풍경 속에서 빛이라든지 어떤 형상들이 떠다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좀 신비로운 사진입니다. 관람객들이 빛의 신비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야광으로 놀이하는 블랙라이트 체험 공간. 형광펜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야광 테이프를 붙여가며 잠시나마 더위를 잊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공간에 들어왔을 때 블랙라이트의 하얀색이 형광 느낌으로 시원한 느낌을 주거든요. 거기에 본인이 밖에서 초현실적인 작품을 보고 느꼈던 느낌이라든지 그리고 올 여름에 기대하는 어떤 생각 그리고 상상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그리고 써서 붙이고 또 이게 형광 느낌이 자기의 생각을 사진으로도 기록해서 사진으로 찍어가고 그래서 되게 재미를 많이 느끼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한여름에 뜨거운 열기가 식어가는 늦은 밤. 더위에 지친 우리 앞에 오아시스와 같은 광경이 펼쳐집니다. 꿈속에서나 만날 법한 몽환적인 작품들.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하며 잠시나마 현실을 잊게 해주는데요. 예술 작품과 함께 떠나는 아트 바캉스. 8월 18일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 어딘가에서 현실 너머의 어떤 세계로 여행하게 하는 작품들을 통해서 시원하고 특별한 아트 바캉스를 보내보세요. 대전 이응로 미술관. 지구 반대편의 먼 나라 아르헨티나에서 작품 활동 중인 우리나라 1세대 조각가 김윤신 작가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응로 화백과 김윤신 작가는 어떤 인연이 있었던 걸까요? 올해 2024년은 이응로 선생님과 김윤신 선생님이 만난 지 60년 되는 해이고요. 1984년 김윤신 선생님이 아르헨티나에 이주한 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김윤신 선생님과 이응로 선생님의 만남과 교류를 통해서 성장하였고 현재 작품이 무릎 익은 상태에서 그 작품을 조명하고자 해서 김윤신 선생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파리 유학 시절 김윤신 작가는 이응로 화백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당시 이응로 화백은 프랑스를 넘어 유럽 전역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던 중이었는데요. 이응로 화백은 김윤신 작가에게 나무 조각 기법을 배웠고 김윤신 작가는 이응로 화백의 동양 철학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1964년 처음 만난 김윤신 선생님과 이응로 선생님은 당시에 이응로 선생님이 조각을 하고 싶었는데 조각을 김윤신 선생님에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1960년대 이후에 이응로 선생님의 목조각이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조각과 회화라는 매체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고 상호 보완적인 예술의 갈래로 여긴 두 사람. 평면과 입체를 자유로이 넘나드는 실험 속에서 매체가 지닌 한계를 돌파하려는 유연한 태도로 자신들의 예술 세계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파리에서 유학 당시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작가적인 관계가 이루어졌고요. 회화와 조각을 서로 넘나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가지는 한계를 스스로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고요. 그 결실이 이렇게 조각과 회화를 넘나드는 작품으로 나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김윤신 작가의 파리 유학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예술 세계를 전반적으로 조명하고 있는데요.
조각과 회화, 아카이브를 포함한 50점의 작품 중 30여 점을 국내 최초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김윤신 화백은 한국 1세대 여성 조각가 중에 한 분이신데요. 나무 조각들이 이제 본인과 하나가 되고 그 자연과 본인의 작품이 또 하나가 되는 그런 자연적 추상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조금 더 주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김윤신 화백님은 기자간담회에서 본인의 작품을 설명하실 때 이제 회화 조각이라는 개념을 말씀을 직접 해주셨는데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회화와 조각 또한 하나가 되는 그런 매체적 실험들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시 공간은 크게 파리 유학 시절과 아르헨티나 이주 이전 그리고 아르헨티나 이주 이후 세 시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파리 유학 시기부터 1980년대까지의 작품들로 구성된 4전시실. 한국적인 뿌리가 유럽의 문화를 만나 어떻게 충돌하고 융합하며 독자적인 작품으로 탄생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984년 아르헨티나 방문 후 남미의 다채로운 풍광에 매료돼 그곳에 정착한 김윤신 작가. 3전시실에서는 아르헨티나 나무를 소재로 한 조각 작품과 남미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회화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1984년 남미로 이주한 김윤신 선생님은 광활한 아르헨티나의 자연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거기에서 케브라초, 알가로보 등 단단하고 굵은 나무 그런 재료를 접하게 됩니다.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속성뿐만 아니라 자연 그대로 생명을 더하고 빼고 그런 과정에서 철학적 명제가 나오고 그 작품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순의 나이에도 예술적 실험을 멈추지 않는 작가. 기하학적 문양과 화려한 색채로 뒤덮인 일명 회화 조각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회화와 조각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윤신 화백은 그간 40년간 아르헨티나에서 활동하시면서 한국에서 직접 실물 작품을 만나보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았었는데요. 이번 이영노 미술관에서 국내로 최초 공개되는 작품들을 만나보시면서 또 다른 예술적 정치를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구 예술의 중심 파리에서 나눴던 스승 이응노 화백과의 교류. 그리고 머나먼 이국 땅 아르헨티나에서 꽃을 피운 작가의 창작 열정. 뚜벅뚜벅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노작가의 여정에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